이번 시간에 분석해볼 유명인은 김연아 선수입니다. 이미 온갖 수식어들을 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서 굳이 제가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990년 9월 5일 06시 37분으로 출생 정보를 잡았고요.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당연히 자세한 분석은 어렵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김연아 선수 타입 프로젝터예요. 프로젝터란 관리자 그 자체라고 했죠. 본인에게 에너지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가이드하는 것, 좀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이게 프로젝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김연아 선수의 센터를 보면 헤드 아즈나 센터가 64-47 채널로 이어져 있고 스플린 그리고 루트 센터가 28-38 채널로 이어져 있습니다. 루트 센터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타입 프로젝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중간에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스플릿 데피니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헤드 센터와 스플린 센터 사이에 목 센터가 필요해요. 게이트나 채널 하나만으로는 이 분리된 센터들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와이드 플릿 데피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전략은 당연히 wait for the invitation, 초대를 기다리는 것, 이게 전략이 되겠고요. 인어 어소리티, 내적 결정권은 스플린이 되겠습니다. 스플린이란 언제나 생존, 이 스플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기 몸 내부에 울리는 생존을 위한 순간적인 울림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드란 센터 그리고 감정 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울림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현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피니션이죠. 스플릿 데피니션. 그 중에서도 와이드 스플릿 데피니션. 이 와이드 스플릿 데피니션은 사실 저랑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외부에서 나한테 어떠한 일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 당장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외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원인이나 구조적인 이유를 파악해낼 수 있는 데피니션이기도 하지만 무턱대고 남 탓을 하지 않도록. 프로파일. 프로파일은 13 프로파일이에요. 여기 퍼스널리티 64.1, 이게 퍼스널 1번 라인이고요. 디자인에 있는 35.3에서 3번, 이게 디자인에서 3번 라인입니다. 1번 라인은 이건 이제 인베스티게이터, 조사자라고 해요. 조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떤 뭐 공부를 하건 혹은 뭐 연구를 하건 뭐 게임 같은 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밑바닥에 깔린 이 기반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초지식 그리고 개념, 근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연구하는 1번 라인들을 상당히 좀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번 라인들은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걸, 이것만 외우면 끝인데 이걸 안 외웁니다. 이걸 안 외우고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기어이 알아야겠대요. 자기는 그 원인을 다 알아야겠대요. 그래야 이해가 된대요. 이게 1번 라인입니다. 하지만 이 1번 라인의 이 노력은 절대 헛짓거리가 아니죠. 이렇게 연구해둔 기반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권위자가 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잔뼈가 굵은, 한가락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요. 아주 안정적이고 정말 본인이 책상에 앉아서 들인 시간만큼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이게 바로 1번 라인입니다. 자, 3번 라인은 어떤가 볼게요. 이 3번 라인은 순교자라고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순교자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죽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꼭 죽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자, 이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도 물론이고 일, 장소, 뭐든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사실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되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3번 라인들은 진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가 오 됐다,
이글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번 라인의 성공이고요. 또 이렇게 많은 경험들, 많은 도전들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체력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에너지도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3번 라인한테는 이게 받쳐집니다. 물론 이 체력이란 세이크럴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실패했을 때, 틀어졌을 때 다른 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복원력을 의미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삶의 여러 부분을 경험을 해보고 맛보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3번 라인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디그래프로 넘어올게요. 헤드, 정신적 스트레스고요. 아즈나, 개념화. 고로, 김하나 선수도 굉장히 생각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펭수 차트 리딩에서도 봤듯이 이 64, 47 이 채널은 과거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연아 선수 머릿속에는 본인 지금까지 뭐 경기했던 거라든지 혹은 뭐 그런 본인이 하려고 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기억을 데이터로서 아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의미와 정수를 찾고 그 중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뽑아내고 있을 거예요. 더구나 이 64번이 썬, 태양에 있죠. 어쩌다 보니 저와 써너스가 같아요. 생일이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주 많이 떠오를 것이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골라내고 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 38 채널도 있어요. 자, 이 채널, 이게 분투하는 사람의 채널이거든요. 스트러글이라고 부르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분투라는 이름처럼 인생이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남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름은 남겨야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 38 채널이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 같은 걸 하면 갑자기 막 그 휘성 다이어트, 무슨 뭐 몇 시간 뛰고 요만큼 먹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움직이는 그런 다이어트가 있어요. 이런 거를 막 합니다. 한 일주일, 2주일 해요. 정말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싶을 만큼, 정말 무리한다 싶을 만큼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압박감이 아니라 올바른 내적 결정권에 의한 거라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죠. 호날두에게도 이 채널이 있습니다. 28, 38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호날두는 지금 나이가 30대가 넘어갔는데도 20대와 같은 그런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루트에서 스플린으로 올라가는 채널과 게이트 중 채널 하나, 게이트 두 개가 있으니 만약 피겨 말고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운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트 센터의 게이트가 무려 6개나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귀머거리 게이트 43, 38, 39 3개 중에 38, 39 2개가 있기에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5번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정, 본인이 정한 그런 스케줄, 그것을 지키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길 겁니다. 미종센터가 가운데 5개나 있어요. 목센터, 말하는 것, G센터, 정체성, 이곳센터, 돈, 의지력, 감정, 뭐 세이크롤은 당연한 얘기고요. 특히 이곳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푼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때 김연아 선수가 막 광고 막 이런 걸로 뭐 돈 여나 막 구설수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당히 젊은 나이에 큰 것들을 이루는 걸 보면 이 돈과 의지력, 이 오픈센터라는 게 얼마나 큰 지혜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큰 성장세를 잠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차트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유명인의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